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5편. 카메라로 최면을 건다고? 이번 시간에는 마술 하나 아닙니다. 제목이 좀 그렇죠? 어떤 높이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뭐 하이 앵글, 로우 앵글 이런 단어 안 쓰고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그냥 평범한 나의 눈높이로 촬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보는 사람이 말이죠. 그냥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고 시청자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대부분의 촬영 영상이 이 눈높이에서 촬영이 되죠. 다음은 위에서 찍는 영상. 카메라가 찍고 있는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보는 사람은 그 찍히는 대상보다 우월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상대적으로 찍히고 있는 대상은 왜소해 보이겠죠? 불쌍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도와주고 싶게 만들고 모성애를 느끼게 하고 또 보는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, 외로움 이런 종류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반대로 아래에서 찍는 영상, 카메라가 찍고 있는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서 촬영을 할 경우 보는 사람은 그 찍히는 대상보다 열등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상대적으로 찍히고 있는 대상은 우월해 보이겠죠. 지배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도움을 받고 싶게 만들고 보호받고 싶게 하고 또 보는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존재, 절대자 뭐 이런 종류의 느낌을 가지게 하는 촬영 방법입니다. 그 다음은 아주 가까이서 찍을 경우, 이거는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경우는 보는 사람의 관심을 순식간에 촬영 대상에 집중시킵니다. 몰입감을 주게 됩니다. 최대한 확대하는 비클로즈업을 하면 몰입감을 확실히 더해주죠. 어떨 때는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사물이나 상황을 얼른 알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하는 거죠.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진다? 어? 뭐지? 라고 느낄 때 점점 화면을 키워가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럼 보는 사람은 어? 했다가 아 하겠죠. 그런데 그 줌 인 아웃 속도가 극단적으로 빠르다. 그러면 그 임팩트도 강합니다.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카메라 워킹은 자주 쓰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 편의 동영상에서 이런 극단적인 효과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 번씩 써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가만히 서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손을 흔든다든지 또 몸이 흔들리는 거를 그 카메라에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.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게 좋죠. 찍는 대상이 움직이는 거라면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찍어야 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나와 같은 시각으로 보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천히 흔들리지 않도록 찍으셔야 됩니다. 시청자들한테 현장에서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 방에서 거실로, 거실에서 욕실로 다니면서 촬영하려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고 촬영하시길 권합니다. 거울이나 유리에 내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지, 또 미리 내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디에 서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장소를 찾아두고 하면 훨씬 완성도 높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물건이나 걸거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치우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강조하자면 천천히 움직이십시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, 상하 좌우 촬영을 반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.
월미의 80% 원인은 이같이 장면을 반복해서 카메라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입니다. 영상 잘 보고 계시죠? 이렇게 찍으면 월미랍니다. 사전에 이 방에 무엇을 강조하고 다음은 거실에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. 그리고 촬영을 끊으세요. 필요한 경우에 편집해서 이을 수가 있습니다. 계속 켜놓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촬영을 하면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샷을 그대로 편집해서 끊지 않고 사용하니까 멀미가 나는 겁니다. 촬영하고 싶은 방의 무엇과 거실의 무엇을 한 번 이동하면서 한 번에 촬영하고 스톱! 그리고 아쉬우면 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것을 촬영하고 스톱!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해야 편집도 쉽고 볼 때도 편합니다.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냥 다른 채널로 넘어갑니다.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끊고 다음 6편 슬로우 슬로우 퀵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